고들은 왜 노래를 부르고 존님을 좋아하는 걸까요? 그러게요. 고두의 상태를 반려동물 행동심리 전문가인 탁지훈 선생님에게 들어봅시다. 개인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한번 궁금한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? 선생님 한번 노래 불러보시겠어요? 아 제가요? 네. 평소에 좀 노래는 잘 하시는... 예, 좀 합니다. 네. 전문가도 예외 없다. 노래 시작! 인생 귀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아이고 노래 부르랴 진단하랴 바쁘네. 과연 호두의 비밀은? 보통 분리불안으로 하울링하는 아이들도 있고,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음역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수술하는 거고, 이건 이제 우리 호두처럼 하는 건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. 호두가 저런 존니 노래에서 하울링을 같이 했을 때 보호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. 하다 보니 아이가 이걸 하니까 보호자한테 관심도 받고 뭔가 보상이 생기네 라고 생각해서 고음 파스에서 하울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. 호두가 주인한테 존니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. 그게 된 거라고요. 호두가 그러면 윤종신의 존니 노래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? 다른 노래 그냥 발라드 종류는 또 하긴 해요. 한국으로 시작해 최근엔 다른 발라드로 영역을 넓혔다.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별 반응이 없는 호두. 구영 씨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지금 호두가 다른 발라드에는 노래 안 부르네요. 아, 네, 그 윤종신 그 존니는 그 18번 곡이라서 지하라서 부르는데 다른 노래는 같이 불러줘야 불러. 아, 같이요? 네, 네. 아, 특이하네요. 윤 씨가 부르니 정말 따라 부르네요. 심지어 가까이서 합을 맞추기 위해 준영 씨한테 다가오는 호두. 역시 발라드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전달해야겠죠. 그 환상에 찔리시네요. 감사합니다. 같이 노래 부르시고 그러면 좀 목 아프시지 않으세요? 호두 때문에 요즘 노래 한다고 목 관리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진짜 발라드라면 다 노래하는 호두. 우리는 호두의 심리가 궁금해졌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영민입니다. 카메라로 호두의 평상시 모습과 노래를 부를 때 모습을 촬영한 후 호두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. 말을 하지 못하는 호두의 심리 상태를 표정과 음성을 분석해 짐작할 수 있다는데요. 호두의 평소 모습을 저희가 먼저 촬영했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다 정상인데 불안이 약간 안 좋게 나왔고요. 윤종신 씨의 존니 노래를 듣는 순간, 특히 이제 하울링하는 순간을 촬영해서 분석을 했더니 전반적으로 다 안정화됐고 특히 활력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. 윤종신 씨의 존니와 같은 발라드를 그 정서적으로도 좋게 생각하고 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사한 노래들을 많이 즐겨서 듣게 해준다면 호두가 음악을 감상하면서 교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